SE도 또 나오는데 미니는 왜 안 나오냐고. 그런 당신을 위해 미니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아, 아니 그래도 일단 받자.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이젠 진짜 올까요? 2022년 3월 8일에 출시한 아이폰 SE 3세대 이후 4세대 루머도 꾸준히 나왔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출시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아이폰 16이 나올 때 루머로는 같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제는 스펙적인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꽤 많은 루머들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려온 스펙 소식을 보면 진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대박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스펙이라서 오늘은 아이폰 SE 4세대 현재까지 나온 루머 총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능.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애플이 최근 애플 인텔리전스에 많은 힘을 쏟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6 일반형 또 구형 프로세서가 아니라 애플의 A18 프로세서, 그리고 비교적 넉넉한 8기가 램을 탑재했습니다. 요걸 봤을 때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선 최소 애플의 A18 칩 그리고 8기가 램 이상이 되어야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SE 4세대는 이 조건을 충족한 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램 8기가, 이걸 딱 듣자마자 SE에서 8기가를 탑재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확정이나 다름이 없는 게 뭐냐면, 민치고 트윗에서도 SE 4세대는 8기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SE 중에서 역대급으로 램을 좀 넉넉하게 탑재해주는 케이스이죠. 왜냐면 16년도에 출시한 1세대가 2기가, 20년도에 출시한 2세대가 3기가, 22년에 SE 3세대가 4기가 램을 탑재했는데 이번은 그거보다 2배 더 커진 8기가 램을 탑재하니까요. 프레스는 뭐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죠. 왜냐면 SE 3세대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게 애플의 A15 바이오닉을 탑재했거든요. 근데 요것을 2021년 아이폰 13 시리즈가 나올 때 탑재를 하고, 다음엔 22년도 SE 3세대에 넣은 것을 보면 이번에 프레스도 A18 칩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미니 7세대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A17 탑재를 7개월 전에 이야기한 트윗 유저도 SE 4세대는 A18이라고 한 걸 보면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진짜 SE가 항상 프로세서는 꽤 좋아서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랭크루즈 애플이 8기가를 SE에 넣어준다. 야, 이것도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애플의 행보를 보면 뭐 애플 인텔리전스라면 당연히 넣어주겠지만 그래도 약간 의심이 되긴 해요. 그럼 디자인은 어떠한 형태로 바뀔까? SE는 항상 홈버튼이 있었던 디자인이었고, 이제 시기도 시기이고 모든 스마트폰이 베젤리스로 가다 보니까 홈버튼은 사라지고 기존 SE 스타일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완전 새로운 바디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아이폰 14 스타일의 바디를 기준으로 조금 수정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아이폰 일반형도 모두 다 이제 노체다 다이나믹 아일랜드 스타일로 모두 바뀌었거든요. 다만 이제 SE 4세대는 보급형이다 보니까 터치 아이디가 사라지고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가면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아닌 기존에 있었던 노치 형태가 탑재될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후면의 마감은 아이폰 16처럼 이제 무광처럼 그런 이제 부드러운 재질 있잖아요. 그렇게 마감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이폰 14 스타일의 바디, 그게 하우징을 쓰긴 하지만 USB Type-C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전체적인 스타일은 아이폰 14의 하우징을 따라오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6.1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근데 또 이제 SE는 항상 가격 때문에 LCD를 탑재했지만 이제는 애플도 보급형에 LCD가 아닌 OLED를 탑재한다고 해요. 근데 이미 안드로이드 폰들도 보급형은 이제 OLED를 많이 쓰는 걸 보면 이제는 OLED도 단가가 많이 내려온 것 같긴 해요. 여기서도 특이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보통 애플은 프로 시리즈의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많이 사용하고, 일반형은 BOE 패널도 같이 섞어 쓰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빠지고 LG 디스플레이와 BOE 요 두 가지의 패널을 쓴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측 가능한 게 뭐냐면 SE는 무엇보다 가격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가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두 가지의 패널을 쓰는 걸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진부가 X트윗에 의하면 케이스 사진이 유출된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싱글 카메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뭐 어차피 SE는 항상 이제 싱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를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 아쉬우면서도 뭐 어떻게는 좀 아쉽기도 한 뭐 그런 느낌. 그럼 또 아이폰의 라인업이 또 맞춰지는 것 같기도 해요. 프로는 카메라 3개, 일반은 카메라 2개, SE는 카메라 1개. 하지만 여기서도 재밌는 소식은 이렇게 카메라 1개를 탑재함에 따라 망원 초광각 카메라가 없어서 아쉽지만 센서 자체는 아이폰 15와 16과 동일한 4800만화소 광각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면 아이폰 15에서 소니 적층형
센서가 들어갔고요. 이것도 16에서 센서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SE도 한 개 카메라인 대신 이것을 쓸 것이라는 루머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광각 카메라랑 망원 카메라를 많이 쓰시는 분들에겐 되게 아쉬운 소식이고, 만약 이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광각 카메라 위주, 그러니까 이제 뭐 디지털 줌 범위까지 해서 1배율에서 한 4.9배율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오히려 더 가성비가 좋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진짜 그 소문으로만 들렸던 SE4세대가 언제 출시하냐? 지금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내년 2025년 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 이제 루머인 게 뭐냐면, A15를 탑재한 아이폰 13 시리즈가 2021년 9월에 출시했고, 요 동일한 프로세서를 탑재한 SE3세대가 그 다음 해인 봄 2020년 3월에 출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SE4세대가 진짜 이 스펙으로 나온다면 내년 봄 3월, 4월 정도가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요? 대신 아쉬운 소식이라면 가격이 기존보다 조금 더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SE는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제 부품의 단가, 요거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많은 이제 좀 고민을 할 텐데, 이렇게 고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서인지 기존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SE 3세대가 429달러에 출시했고, 4세대는 단가가 조금 더 상승해서 499달러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이폰 16 128기가 기준으로 799달러, 16 프로 128기가 기준으로 999달러니까 여전히 이거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SE의 그 보급형 라인업을 생각했을 땐 가격이 꽤 올랐죠. 게다가 환율의 영향으로 3세대도 중간에 가격이 조금 더 오르기도 했고요. 요걸로 이제 추측해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지금 SE 3세대 64기가 기준으로 한 65만원에 팔고 있고, 미국에선 128기가가 이제 새로 나올 4세대랑 이제 조금 근접한 479달러이다 보니까 한국에선 73만원. 아마 499달러에 출시한다면, 최근 공개된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미국에서 추측 가격인 499달러로 출시했는데 한국에서 73만 9천원인 걸 보면, 내년 출시까지 환율만 비슷하다면 이 가격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 외에는 뭐 액션 버튼이 들어가냐 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구입 결정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카메라 컨트롤은 당연히 탑재되지 않을 거고, 만약에 이렇게 출시하잖아요, 그럼 궁금한 게 뭐냐면, 이번에 애플에서 자체 설계한 5G 모뎀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있는데, 요것에 대한 성능이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제 SE에서 특히 단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이제 비싼 퀄컴 모뎀을 사용하기보다 이제 자체 개발을 이제 몇 년 전부터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나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만약 이제 요 스펙으로 이 가격에 출시한다? 그러면 아이폰을 원하는 학생분들에게는 이제 프로세서와 램이 플래그십과 동일하다 보니까 그 경험도 나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카메라도 루머대로라면 이제 16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꽤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가격이 기존보다는 조금 더 올라서 뭐 할인이니 뭐니 하면 한 70만원 이제 뭐 초반대 정도로 이제 판매가 되겠죠? 그럼 이 가격에서 과연 많은 분들이 구입할지 그것도 궁금해요. 근데 갑자기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SE는 이제 64기가가 아직 그 3세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설마 이 가격인데 64기가를 또 넣어주진 않겠지.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만약 루머대로 SE4세대가 출시한다, 그러면 아이폰 16 일반형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뭐 이제 다이나믹 아일랜드이냐 노치이냐, 아니면 카메라가 듀얼이냐 싱글이냐, 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뭐 베젤이나 뭐 여러가지 카메라 컨트롤에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진짜 라이트하게 쓰시는 분들은 요즘 핸드폰 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SE4세대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루머대로 나온다면 말이죠. 16 나오면 4세대 살 생각 있나요? 아, 16이 아니라 16에서 SE 4세대. 절대 안 갈 것 같은데. 왜요? 프로세서도 똑같아, 램도 똑같아, 카메라도 광각 똑같아. 반값. 올라리 말이냐, 뭐.